어째 신분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을까? 드세요. 어. 내일 한복집에 갈 거예요. 일이 급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일이 급하게 되다니? 저녁에 초은이 할머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해 넘기지 말고 나를 잡는 게 어떠냐고요. 그래? 아니 더 두고 싶다고 그러시더니. 매일 밤이슬 밟는다고 걱정이 많으세요. 하긴 좋은 때다. 빨리 결혼해서 안정을 찾아야 무빈이도 일에 집중할 수가 있지. 장가 보내준다는 게 왜 그러고 있어? 사랑 싸먹은 거야? 아니에요. 더러 싸우기도 해야 정도 더더욱 두터워지는 법이야. 가끔 싸워. 대신 가볍게. 아버지. 명성과 실속 중에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둘 중 꼭 하나를 가져야 된다면요. 글쎄다. 명성은 구름 같아서 오래 머물지만은 실속은 내가 편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왜? 그럼 아버진 명성 쪽이시네요.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굳이 택한다면 그렇다. 나처럼 남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내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뭐 그렇다고 명성을 따르려는 게 아니고 실속을 버리려는 뜻이야. 너도 명심해.